떡갈비 골목에도 한가한 오후가 찾아오는데요. 그런데 뭔가를 들고 어디론가 가는 사장님. 어? 이건 칼이네요? 오래된 것인데 장난에는 대장간이 여니까 아니 천 원만 주면은 새 걸로 해준단께. 그런게요? 응, 천 원. 새 칼로. 광주에는 아직도 도심 한가운데서 송정 5일장이 열립니다. 시골 냄새가 풍겨오는 것이 정겨움이 느껴지는데요. 아, 할머니 갑자기 어디 가세요? 갑자기 오늘 싸다고 만원치 사라겠구만. 이게 얼마치인데요? 만원치. 만원어치요? 예. 이게 다요? 예. 아니 저 만원어치요. 야, 진짜 완전 거저네 거저. 무엇이 거저야 돈이 많아 이구만. 그래도 원장이잖아요. 역시 시골 인심 대단합니다. 어, 여기는 아까 떡갈비 사장님이 말씀하신 그 대장간인 것 같은데요? 여자분이 힘든 대장간 일을 하시네요. 대장간에서 여자분이 일하는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해야지. 이렇게 떡갈비 골목 덕분에 대장간도 잘 된다 하니 이웃끼리 정말 보기 좋습니다. 아직 5천 원만 줘. 5천 원만? 2천 원 서비스. 대장간 사장님 손길에 금세 세 칼이 됐네요. 실력 대단하십니다. 지난 40년 세월이 그랬듯이 골목 사람들은 이곳을 찾는 손님들을 위해 늘 정성을 다하는데요. 골목 주인장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떡갈비. 오늘도 이곳에는 새로운 추억을 만들러 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애기 엄마가 돼가지고 다시 온 거야. 그렇지, 이제 우리 손녀가 다시 이제 여기 이제 커서 또 오겠지 이제. 손님을 생각하는 원조 할머니의 마음이 그대로 살아남아있는 광주 떡갈비 골목이었습니다. 네, 최초의 떡갈비 창시자 할머니가 계셨고요. 옛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그런 노력으로 40년간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이런 분들을 뭐라고 부를게요? 글쎄요? 고수라고요. 네, 지금 소개해드릴 분도 바로 40년 내공의 고수입니다. 오늘같이 네. 추운 날 아주 얼큰하고 따끈한 국물 생각 많이 나실 텐데요. 해물짬뽕의 고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제야의 은둔 고수를 찾아온 무림세가. 그 안은 이미 식객들이 점령한 지 오래. 엄청난 내공을 가지고 있다는 고수의 무기는 바로 중화요리. 짜장면에서부터 탕수육까지 그 중에서도 극강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요리가 있었으니. 감사합니다. 짬뽕! 예, 얼마나 유명해요? 겁나게 유명하죠. 매물이 어마어마하게 나와. 이만큼 나온다니까. 지금껏 먹어왔던 짬뽕은 잊어라.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니. 야들야들한 미연빨 위로 부어지는 무시무시한 조개 군단. 담고 또 담고 계속 담고. 이야, 야영 이어지는 블록버스터급 해물 폭격. 이것이 바로 소문으로만 전해듣던 어마어마한 짬뽕의 비주얼. 탑인데요, 탑. 살을 통째로 먹는다. 고수의 황제 짬뽕. 43년간 한 길만 걸어온 정경수입니다. 짬뽕을 지배하는 자, 고수된. 식객들로 꽉 찬 고수의 식당. 앉자마자 바로 공격 태세에 들어가는데. 비벼야죠. 첫 번째 공격 상대는 중화요리계의 4번 타자 짜장면. 쓱쓱 비벼서 폭풍 흡입. 그러나 이곳에 1인자는 따로 있었으니. 엄상치 않은 공격을 부르는 비주얼. 황제도 반할 고수의 절대 메뉴. 그 이름하여 황제 짬뽕 되겠다. 주문 들어오자마자 담기 신공 펼치는 고수의 아내. 기막힌 한 그릇을 탄생시킬지어니. 아, 청령 이것이 짬뽕이란 말이요. 시족이 없으면 잘못하시겠어요. 수북이 쌓인 조개, 조개, 조개. 짬뽕의 소원 빌어도 되겠다. 드디어 식객들 공격 들어갈 차례. 그런데
때